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 건물 전체에 갑자기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단이 일주일 가까이 건물 전체를 걸어잠가 상인들이 졸지에 길바닥에 내앉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문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기자 건물 관리단이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 전체를 걸어잠가 벌어진 일입니다. 동대문 한복판에 있는 대형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단전 단수 공고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빈 건물 같이 깜깜한데 이쪽으로 보시면 팔다 남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저층부의 상인들은 물론 9층에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부터 지하 3층에 있는 대형 사우나까지 모든 시설이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에요. 이건 화요일부터 갑자기 단전이 된 거예요. 우리 상인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정말 대책 없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 건물은 구분 소유자 3천여 명 가운데 70% 정도가 재건축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공실률이 70%에 달해 임대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만으로는 건물 유지가 안 되는데 관리 주체를 놓고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 상당수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현 관리단과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5억 1천만 원이 넘는 전기료 5달치가 연체돼 한전이 건물 전체를 단전해버렸습니다. 다른 가스공급이라든가 수도공급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계속 연체가 돼 있는 거예요. 관리비를 꾸준히 내왔던 임대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은 여기가 놀이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생계가 달려있어요. 생계라는 것은 목숨줄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7일 법원에서 건물 임시관리인을 정했는데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